법원이 원주시가 원주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뒤늦게 소송에 포함시킨 기사에 대한 청구는 아예 각하시켰고 소송 비용은 원주시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즉 원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진실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원주시가 이번 소송을 여러모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통상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는 한두 개의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주시는 작년 10월부터 방송된 민선 8기 원주시정 보훈인사 무한반복, 원주시장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파장,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했나, 원주시장 비서실 도지사급 추가 확대도까지 4개 뉴스를 한꺼번에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뉴스에 나온 특정 사실관계를 따진 것이 아닌 특정 언론사에 대한 항의 목적의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주시가 처음 제출한 소장에는 정정보도에 앞서 원주 MBC와 취재기자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다섯 달 만인 지난 6월 손해배상 청구를 빼고 정정보도로만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가 피고 측 문제 제기에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압박하려 했다는 해석과 해당 뉴스가 원주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원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혼동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주시정에 대해 비판한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언론 보도가 타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재판부의 판단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시정을 비판한 원주 MBC 보도에 대해 이미 수차례 언론중재 신청과 소송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원주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승소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혈세로 들어갔고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정력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더욱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행정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